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분정리 판변TV의 박규준원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사적 자치와 민법 규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1711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의 파산 관제인이 이제 원고고, 피고는 이제 하동군이죠.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하라고 이제 나온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재경부 장관이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서 그 구역 내에 매립지를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근데 원고는 이제 그 개발 사업단이겠죠. 사업단은, 원고는 2008년 1월 18일에 설립이 됩니다. 그 설립이 되면서 장관이 사업 시행자로 원고와 하동군을 이제 사업 시행자로 고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고와 피고, 이 사업 주체를 하는 회사, 이 회사와 하동군은 계약을 맺는데 2009년 8월에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이 이제 그 관청이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를 네가 좀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 그 토지를 이제 그 받아서 그걸 개발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손실 보상, 토지 매수 및 손실 보상 업무의 대행 계획 기약을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업무 완료 시까지로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보상 업무 마친 토지에 관한 등기를 원고 회사로 등기하기로 해줍니다. 뭐 그래야겠죠. 이제 원고 회사로. 그래서 그런데 이 하동군은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 7월부터 12월 24일까지 사업 부진의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일단 이 토지를 하동군 앞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이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원고가 2018년 4월 7일 날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 관제인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업 보상은 지금 2012년에 다 완료가 됐는데 6년 동안 사업 계획이 안 돼서 결국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파산 관제인이 나 이거 파산 관제인으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요 토지는 내 거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토지를 취득한 때에 원래 원고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안 넘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고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죠. 5년이겠죠. 5년. 2012년이 됐으니까. 이게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 소멸시효가 등기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원고청구 기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런 위임계약에 따른 등기 이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정확히는 원고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언제 적용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이 사건 보상 업무 위탁 계약이 먼저 위임 및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 이것부터 먼저 간 겁니다.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계약입니다. 아까 말한 토지 보상 및 손실 보상에, 그러니까 매수 및 토지 보상에 관한 업무 대행 계약. 요 대행 계약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 계약이죠.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계약서에 언제 이 권리를 넘겨야 되느냐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 계약에. 그러니까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4조 제2항.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 적용은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요 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는 위임계약 종료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오면 아까 이 대행계약에서 원래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피고가 자기 명의로 권리를 등기를 한 거죠. 등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위임인 원고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이전 시기는 위임계약 종료시예요. 종료시는 언제냐? 아까 대행계약에 보면 토지 매수부터 소유권 이전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가 대행계약의 기간이었어요. 따라서 이 계약은 위임계약이 아직 종료가 안 된 거죠.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유인계약 종료 시 종료 이전에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다른 약정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라. 그렇지 않고 요거를 그냥 그때부터 소멸시 됐다고 한 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에도 다시 보라고 한 거죠. 이렇게 사적자치의 원칙상 원인의 문제는 반드시 계약서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 계약서에는 지금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피고가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할 때 이때는 민법의 규정에 어떤 게 적용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걸 적용하냐면 민법의 14개의 전형 계약, 그 14개의 전형 계약 중에 어느 개에 해당하느냐 또는 어느 게 가장 유사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유사한 계약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684조를 적용하게 되었고 그걸 적용한 결과 거기에 따르는 그 수임인의 권리 이전 의무는 위임계약 종료시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원고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끝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이제 피고는 그 소멸시효만 주장한 게 아니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거는 원심이나 대법원이나 모두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요걸 아마 피고는 요게 더 핵심적으로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원고청구 기각이 됐었는데 그리고 행정재산은 아니라고 본 거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행정재산은 아니고 소멸시효도 아직 안 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